여러분 안녕. 이거 재밌다. 귀엽죠? 이것도 짱겨. 이거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안녕. 저 회사예요. 회사 연습실. 쿠션 팡팡팡. 이거 너무 귀엽죠? 필터. 빠지. 그만해야겠다. 그만.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가 되게 부시시해하네. 다들 뭐 하세요, 여러분? 오늘 상큼하다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운동 중이구나. 시험 기간이구나. 날씨도 더운데 공부하느라 진짜 힘들겠다. 회사에서 이러고.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 체리 같다고요? 아이, 정말. 또 빨간 색깔 의상 입어가지고. 저번에 밤에 좀 늦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애기가 자고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이스 한잔 따주떼염. 네, 사드세요. 집에서 브이라이브 하면 진짜 할것 많은데. 옷 구경도 시켜줄 수 있고, 화장품도 뭐 쓰는지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다들 아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딱밤 안 돼요. 딱밤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회사입니다. 새벽 브이라이브 재밌긴 하겠죠? 아유, 오늘 우리 언니 오빠들이 지금 심심하신가 본데?
드라마요? 드라마 저안 봐요. 사실 급 생각이 나서 켰어요. 원래 뭐 화장품 아 뭐야 뷰티 쪽으로 좀 브이라이브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라이브는 그때그때 생각났을 때 켜야 재밌더라고요. 추운 거 아니냐고요? 아니, 추운 건 아닌데, 또 끄면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끌 수가 없어요. 오늘 너무 더워. 그죠? 저 혼자 안 살아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브이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서. 근데 항상 부모님 계시고 아기도 있고 하니까. 저희 밥은 아까 먹었어요.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오늘 잔머리가 완전 대박이네. 오늘 잔머리 대박인 날. 저 운전면허 있어요. 장롱면허 아니에요. 차가 없어서 못할 뿐이에요. 아까 뭐 먹었냐고요? 아까 나뭐 먹었지? 나 닭가슴살이랑 식빵. 근데요, 여러분, 랜선이 뭐예요? 나 랜선이 뭔지 모르겠어. 인터넷선? 아, 인터넷. 아, 그거를 랜선이라고. 아, 요새는, 아, 온라인? 아, 온라인을 랜선으로 요새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참. 아. 웁스, 나만 몰랐나? 왠지 나만 몰랐던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의 랜선 친구들인 거네요? 아니, 요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랜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랜선 친구들 안녕! 우리 랜선 친구다, 랜선 친구. 안녕, 랜선 친구들. 재밌네. 옛날 사람 아니에요? 아, 사실 제가 그런 단어를 조금 많이 몰라요. 요즘 신기한 게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핵 인싸가 뭐야? 핵 인싸?
핵인사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3등이 때부터? 아웃사이더의 반대말이 인사이더. 와, 대박. 나 진짜 처음 들었어, 오늘. 아, 핵 인싸가 완전 치. 인터넷에 쳐봐야겠다, 이따가. 공부를 좀 해야겠네. 너무 모르네. 아, 요새 신기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JMT는 또 뭐야? 아, 혼밥은 알죠. 아, 혼밥은 뭐, 혼밥은 집에서도 혼밥 합니다. 아니, JMT 뭐예요, 여러분? 아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쓰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이런 거? 진짜 미치겠다. 와, 대박이다. 나 문진? 와. 아, 조금 어이없네. 나 문진이래, 문진. TMI는 뭐야? 타임, 뭐 이런 건가? 내가 여기서, 내가 랜선 친구들한테 문진이라는 말을 듣다니. TMI는 그거 아니에요? 타임. 아, too much information. 맞다. 이거 나 들어봤다. 나 이거 들어봤어. 나 이건 알아. 나 이건 알아. 투 머치 인포메이션 이건 알아요. 나 이거 들어봤거든. 아, 진짜. 문진 뭐냐고. 뭐, 막 그런, 막 요즘 신조어 막 이런 거. 맞아, TPO 맞아. 이게 헷갈리네. 잘안 쓰다 보니까. 막 신조어 이런 맞추기 게임 하면 난 진짜 1점도 못 맞추겠다. 아니다. 한 3점은 맞출 수 있겠다. JMT랑 문진이랑 TMI 이런 거 하면 딱 3점 맞겠다. 3점. 아우, 정말. 어렵네. 아, 근데 나는 지금 TMT는 또 뭐야? JMT?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 근데 이런 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뭐 친구들이랑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아, 갑분싸 알아, 갑분싸. 갑분싸는 알아. 투머치 토커. 와, 대박.
멘붕 왔다 나 지금. 붕어 사먹고. 그거 아니에요?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근데 붕어 싸만코예요? 갑자기 붕어 싸만코? 뭐야? 갑자기 뭐라고 했지? 갑자기 붕어 싸만코. 갑자기 붕어 싸. 아, 갑자기 분위기. 아, 그게 뭔 말이야? 갑자기 분위기 붕어 싸만코가 뭐예요? 붕어 싸만코 그거잖아, 아이스크림. 그니까 아까 아니야 아까 어떤 분이 갑자기 분위기 붕어 싸만코 이래가지고 내가 또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아 몰라, 신조어 너무 어렵다.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혹시? 신조어 공부? 아 진짜 웃기네 이거. 땀 흘리는 안무나 운동할 때 화장실. 운동을 안 해요. 아 운동을 안 한대. 화장을 안. 나 지금 공부해가지고 머리 터질 것 같아. 화장을 아예 안 해. 안 하고 시작해요. 화장을 아예 안 해요. 안 하는 게 좋대요. 피부에 되게 안 좋대요. 나 지금 내 머리 과부하 왔나 봐. 운동을 안 한대. 춥다. 아무래도 꺼야겠다 저거. 신었을 때 편한 신발? 저는 춤출 때 나이키 에어포스를 거의 신고 춤을 춰요. 그게 제일 뭔가 안정적이고 편해요. 머리를 좀 다시 묶어야 될 것 같아.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정신이 없냐? 오늘 날씨 진짜 완전 오늘 날씨 완전 좋죠? 내가 지금 머리가 난장판이라서 이거 봐. 이거 나이키 에어포스가 저는 편하더라고요. 춤출 때는 힐 신고 춤추는 거 저 진짜 그 너무 어려워요. 진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선배님들. 저요? 발이 235가 아니라 230이에요. 그래서 발이 작아가지고 좀 잘 넘어져요, 저. 잘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는데 삐끗삐끗을 정말 많이 해서. 머리요? 머리는 살짝 다듬었어요.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그 끝에만. 근데 제가 키가 그렇게 또 큰 편이 아니잖아요. 이 촌스러운 빨간 티요? 연습복이에요, 연습복. 저는 발목이 얇진 않은데 그냥 잘 넘어지나 봐요. 제가 사실 이거를 밖에서 입은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처음 입은 거예요.
연습복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색깔이 조금 별로 막 엄청 안 예쁘긴 하다. 사실 언니들이 입던 건데, 이거 언니들이 시집 갈때 놓고 갔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제가 입고 있어요. 이거 빨간색. 빨간색. 아, 찜질방 아니에요. 막내는 새옷 사줄 필요 없다고요? 맞아, 어렸을 때 약간 언니들 옷막 뺏어서 막 입고 이랬는데. 언니들이랑 막옷 가지고 싸우고 막. 언니 두 명. 한 명은 새 엄마. 한 명은 아직 언니가 애기 안 낳았어요. 새 엄마가 첫째 언니. 그리고 약간 저희 셋 중에 제일 큰 언니가 둘째 언니. 저 막내예요. 저 막내같이 안 보이나? 저 막내같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런 소리 조금 들었어요. 막내같이 안 보인다고. 오늘도 시간이 넉넉하면 2시간 하면 재밌긴 하겠는데, 이따가 6시에 뭐 있어야 돼서 오늘 못해요, 여러분. 아, 네일 아트 영상 때 진짜 다시 봐도 제가 봐도 못생겼어요. 근데 네일아트 브이라이브 한다고 여러분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제 얼굴이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때는 진짜 좀 충격. 그리고 집에 조명도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니어서. 저는 96년생이에요. 그 네일아트 모습에 반했다고요? 말도 안 돼. 파란색 조명 귀신. 맞아. 그거 젤레일 그거 나오는 그 굽는 그 조명이 파란색이어서. 소민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보다 언니이신가? 저 공포 영화 진짜 싫어해요. 그냥 못 봐요, 저는 공포 영화를. 맞아. 나도 공포영화 왜돈 주고 보는지 모르겠어. 저는 액션 좋아해요.
난 액션 영화를 제일 좋아해. 부산행 봤어요. 어, 진짜. 하트만 같다. 아니네. 아, 여기. 이거 없으면 진짜 하트 모양이다. 대박. 이거 봐봐. 내 머리 하트. 나 귀신 보면 기절할걸요? 녹음 못해요, 그러면. 나 귀신 보면 기절할걸? 대박. 오늘 머리 하트야. 웬 콩나물? 하트인데 완전? 맞아, 내 마음이야. 자, 여기. 내 마음. 이거 캡처할래요? 아니, 찍어야 될 부위 많은데 자꾸 하고 싶을 때 하니까. 유이미 때? 유이미 때 화장을 엄청 진하게 했죠. 목걸이? 목걸이. 귀걸이는 지금 두 번째랑 여기 피어싱. 저요? 저 여자 팬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요? 무슨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V를 거꾸로 해놓은 모양? 어, 나 히피펌 하고 싶어요. 근데 저 곱슬이라 하면 진짜 큰일 날걸요. 아, 오늘 머리가 마음에 안 드네.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맞아요. 누구든 좋아해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진짜 완전 호피 중독이잖아요. 그 호피 무늬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수인구 나왔을 때 주변에서 난리 났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 후유 오빠 덕분이에요. 암튼, 그 제가 호피 무늬 진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엄마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호피 무늬를 왜 이렇게 다 모으고 있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 구했잖아요. 이번엔 자켓이에요, 여러분. 호피 자켓. 집에 있는 호피 모자? 나 호피 모자 있나? 나 호피 모자 없는데? 아니, 내가 진짜 맞아.
이거를 말해야 돼. 호피 무늬로 된 나이키 에어포스가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최근에 알았는데, 와, 그 보자마자 사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그건 진짜 예뻤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호피 자켓 좀 이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입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야. 어, 직구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사이즈가 220밖에 없대요. 그게 또 그리고 의미가 있죠. 호피는 소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안 돼. 근데 호피 바지는 없어요, 지금. 호피 원피스요. 호피 원피스는 없습니다. 근데 좀 그만 모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쁘지 않아요, 너무? 호피 바지는 이쁜 걸 아직 못 찾았어요. 웬 뭔가 찾으면 나 또 살 것 같아. 호피를 왜 좋아하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강렬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섹시하고, 어떻게 또 잘 코디하면 귀엽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인트도 되고,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조금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전 세계 표범 아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갔을 때 제가 또 호피 무늬 케이스를 하나 샀어요. 진짜 그 뭐지, 집에서 할 수 있게 되면 그 호피 자켓 보여줄게요. 아니면 호피 자켓 입고 브이라이브를 킬게요. 저 포맨 아닙니다. 근데 은근히 호피 무늬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닌가? 되게 소수인가? 아, 그죠? 맞아, 매력 있다니까? 엄청 매력 있어요, 호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세긴 세요. 그게, 세긴 센데, 되게 매력 있어. 호피 사고 있고 안 돼. 호피로 끝까지 가는 끝, 아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디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싫어요. 내가 언제부터 호피에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싫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비엠 오빠 프로 출연러. 저는 카모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모보다는 호피가 좋아. 앞머리 내린 채로. 오케이. 앞머리가 많이 길었더라고요. 한 이 정도?
딱 이쁠 길이야, 지금. 나좀 오늘 머리가 좀 신경 쓰이네. 아, 오늘 잔머리가 좀 많은 날인 것 같아요. 카모, 카모. 어떤 걸까 할까요? 아, 앞머리? 땀 흘리면 여기 이렇게 막고 있으면 피부 안 좋아지니까. 아, 더워서 내릴 수가 없어, 요즘에는. 곧 6시간 30분 남았네.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조금만 더 해야 되겠다. 근데 더 하고 싶은데. 그니까 나도 더 하고 싶은데. 카모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카모. 머리? 머리 살짝 다듬어서 그래요. 짱짱, 짱짱, 귀엽죠? 귀엽죠? 근데 솔직히 저번에 2시간 한거 진짜 역대급이었다. 근데 나 너무 재밌었어. 2시간 진짜 나도 모르게 지나간 시간이었어. 근데 오늘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신조어도 배우고. 아, 신조어 문진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오늘 멤버들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다들 아냐고. 왠지 다 모를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멤버들 다 모를 것 같아. 약간 다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매투가 알면 반전. 베라? 베라가 뭐지? 아, 배스킨라빈스? 무슨 맛 주로 먹냐고요? 저는 초콜릿. 초콜릿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요. 아니요, 그냥 초콜릿.
그냥 초콜릿도 좋아요. 그냥 초콜릿을 좋아해요. 초코퍼지 아이스크림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죠. 진짜 맛있어 그거. 여가 시간에 뭐 하냐고요? 안 봤던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조카랑 놀다든지, 그 정도? 취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취미가 없어. 제일 최근에, 주라기. 액션 좋아해요. 액션이나 뭐 마블이나 막 그런 거. 트랜스포머 막 주라기 공원 막 이런 거.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신작을 보는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뭐 옛날 영화 봐도 그 시대에 그런 분위기가 있겠지만 저는 신작 보는 걸 되게 기대하고 맨날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막 기다렸다가 저녁 늦게 보러 그냥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저 애니메이션은 안 봐요. 주만지 완전 재밌죠? 그거 최근에 나온 것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오션스 8 곧 볼 거예요. 나 독전도 봤는데. 독전은 정말 잘 봤어요. 그죠? 안 본 게 없죠? 오션스 별로 재미없다고요? 오,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눈이 고양이 눈 같다고요? 내 눈? 고양이 같대? 가장 좋아하는 의류 스타일은? 청바지에 흰티. 패션 때문에 본 거구나. 그러면 나는 꼭 봐야겠다. 뒤에 뭐 있다고 장난치지 마요, 여러분. 저 무섭다고요. 뒤에 텀블러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야. 아, 왜 그래요? 아니에요. 아, 무섭게 왜 그래. 아,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 끄기 싫다, 브이라이브.
브이라이브 끄기 싫다. 아까 더 일찍 키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하던 일이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아쉽게도 늦게 켰어요. 아쉽다. 더 하고 싶은데. 근데 나 진짜 밤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잘하면. 끄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나 눕방을 해보려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시차가 다른 걸 내가 깜빡하고. 아, 진짜. 너무 새벽이었어. 한국은. 들어가지 못했어. 제가 조만간 또 킬게요, 여러분. 나 언제든지 킬수 있으니까. 소민짱 다이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 국가를 다니시는데 시차 적응 안 힘드냐고요? 시차 적응이 제일 힘들죠. 저는 시차 적응이 제일 힘든데 그래도 한 3일? 3일만 조금 힘들고 그 이후로는 그냥 잘 자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항상 재밌어요. 내 랜선 친구들 항상 봐줘서 고마워요. 오늘 여러 가지 배워가요, 여러분. 오늘은 나는 배우는 날이었다. 그치? 그래, 다음 브이앱 때는 그 호피 자켓을 입고 나타날게요. 랜선 친구들, 그러면. 랜선 친구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았죠? 밥 맛있게 드시고요. 그러면 나의 랜선 친구들, 안녕! 하트머리? 하트머리 지금 똥머리가 아니어가지고. 됐다. 하트머리. 안녕! 다음에 또 킬게요, 조만간. 안녕, 안녕, 빠이빠이.